안녕하세요. 아,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철거업을 하고 있는 37살 커봉구입니다. 평소에도 이 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요. 현장을 아침 7시나 7시 반쯤에 도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 하남 쪽을 가고 있습니다. 철거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직원으로 2년 정도 있었고요. 제 사업을 한 건 4년 정도 됩니다. 6년이라면 이 차 탈 수 있나요? 노력을 하면은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실례지만 말씀하실 때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이 더듬어 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가 말을 좀 더듬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유전인 것 같아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릴 때 치료를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릴 때 좀 많이 안 좋아서 치료할 시기는 놓친 것 같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출근을 하시네요. 저희 업체는 주말이 없습니다. 상가 특정상 주말에 쉬시는 상가가 많아가지고 소음 때문에 주말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2일에서 25일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현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6층 현장입니다. 작업은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직원 7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고정 직원도 있고 일당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당은 그날 바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네, 일당 같은 경우는 일 끝나자마자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제거하고 바람 왈가가 있고 요 부분만 제거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일단은 철거할 범위를 확인하고요. 이 벽이 어떤 벽인지 확인하려고 두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 바닥까지 다 철거할 거고요. 벽면이랑 천장은 주인분이 철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벽면, 바닥만 철거할 겁니다. 오늘 현장은 좀 일하기 힘든 편인가요? 상중하로 따지면 중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거하시다가 좀 쓸만한 물건도 나올 것 같은데요? 쓸만한 거 나오는데 저희 업체는 그 물건을 전부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미신이 있는데 물건에 귀신이 붙는다는 미신이 있어서 저희는 웬만하면 물건은 전부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새 물건도 나올 것 같은데요? 새 물건도 거의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저희 직원들 식사하려고 왔습니다. 식사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제공을 하고 아침 8시부터 철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시에 일을 시작해서 몇 시에 마쳐요? 빨리 끝나는 날은 12시에 끝난 적도 있고요. 좀 늦어지면 3시, 4시, 5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일찍 끝나면 일당은 똑같은 거예요? 일찍 끝나나 늦게 끝나나 일당은 똑같아요. 근데 5시가 넘어가면 일당이 1시간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식사하고 계시는데 왜 식사 안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도 잘 안 먹고요. 아침에 현장 오면 탱가가 이게 많아가지고 밥이 안 넘어갈 때가 많아서 안 먹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덩치 보니까 식사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아침밥 잘 안 먹습니다. 주말에도 다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쉬는 날은 언제예요? 저희는 쉬는 날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만일에 공사가 없을 때 그때 쉬고 공사가 있을 때는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일은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비가 오면 웬만하면 안 하긴 안 하는데 공사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예약된 건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상가마다 틀리는데 어떤 거는 비 안 맞고 어떤 데는 비를 맞고 근데 비를 맞아도 비옷을 입고 철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뒤에가 그거에 또 유리 있거든? 조심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많은데 일당을 네.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초보드는 15만 원 정도고요. 기술자들은 18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좀 더 관리자급들은 2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면서 철은 따로 구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철은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두고 가시는 거예요? 고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물당에 가져가도 후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 수입도 좀 짭짤하겠네요. 요즘에 고철값이 엄청 비싼 게 아니라서 밥값 정도, 주유비 정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거한 물건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가 기스가 안 나게끔 엘리베이터를 지금 보양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개월 정도 있어요. 일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 적응돼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 관리를 했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없고 머리 쓰는 일이 힘들어서 편한 일로 보자 생각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만족하시나요? 네, 지금은 행복지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도. 지금 안에서 작업 중인데 사장님도 예전에는 저렇게 작업을 했던 거예요? 2년 정도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철거라는 게 조심을 해도 좀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간혹 가다 다치긴 하는데 철거하는 게 무작정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가지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요. 무작정 뛰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일 또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비수기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거의 비수기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성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관리실에서 올라오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작업을 중단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하도 일정을 잡고 못 오는 거라 만약 작업을 중단을 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철거비가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계속 지금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철거하면 거의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렇게 철거 중단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거의 없긴 없는데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적지 않은 요령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차곡차곡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쌓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적지 않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안 넘어지게 그렇게 좀 쌓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장비를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장비 잡는 거에 따라서 일당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비를 잡으시면 보통 18만 원에서 20만 원 주고 있고요. 폐기물 정리하시는 분들은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폐기물 정리를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폐기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인력도 나가서 철거일을 하다가 철거업체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에도 구직 광고 보고 철거업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독립이 가능합니다. 직원분들 중에서도 독립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도 나중에 추후에 독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독립할 때 뭐 자격증이나 따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요. 큰 공단을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일톤차 하나로만 창업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철거업체를 시작할 때 일톤차 한 대도 시작을 했고요. 일톤차 한 대만 있어도 철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창업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톤차 한 대 700만 원에 공구 150만 원 정도. 총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850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일당을 주려면 기본적인 자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처가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6개월 일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나요? 일단 초반에는 이제 몸이 적응을 못해서 몸살도 많이 나고 근육통이 심했죠. 근데 지금은 6개월 정도 되니까 근육통은 없고 일이 재밌습니다. 지금 별로 안 재밌어 보이는데요? 표정은 안 재밌어 보여도 일이 저한테 맞고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현장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현장이 제일 힘들어요.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현장 자체가 힘들고요. 단독으로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 현장이 일 강도는 똑같아도 그런 현장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이제 저희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야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마다 야간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했을 때는 직원들 일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간 일당에 1.5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폐기물을 버리는 지정 폐기물장이 있어요. 산업 폐기물만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견적이 있어도 견적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서 사장님이 되셨는데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자리를 잡은 거면 빨리 잡은 거 아닌가요? 빨리 잡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노족도 많이 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카페에서 철거업체 최초로 입점을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지금 철거업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철거할 때 나라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부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13만 원에 최대 25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철거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서 전부 철거비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서 제가 홍보를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철거일이 쉽진 않은데 철거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영업을 한 몇 개 정도 했었는데요. 자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빚을 지게 돼서 개인 회생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알아보다가 철거 일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위기가 기회가 됐죠. 철거를 하시다가 오히려 배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조심히 철거를 한다 해도 유리나 창문 같은 거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해줘가지고 적자를 좀 많이 본 게 한 7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견적 보러 갈 때는 신발을 갈아 신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신발을 갈아 신고 깔끔하게 견적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장이 돈 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견적을 볼 때 말 더듬 때문에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더듬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다린 지 20분 됐는데 견적을 보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진짜 많죠. 저희 업체만 견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철거업체 비교 견적을 하고 난 뒤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철거를 하니까 많죠.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일단은 견적을 하고 나면은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만일에 가게를 이전을 할 때 저희가 철거를 하면은 괜찮은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저도 예전에 자영업 했던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철거 견적을 갈 때는 어떤 걸 위주로 많이 보는 거예요? 천장이나 벽면이나 바닥이 겹겹인지 보고요. 이제 폐기물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인테리어 자재가 어떤 건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가 있고 일반 철거가 있던데 무슨 차이예요? 철거 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사장님들이 인테리어 한 거를 부시는 걸 철거 공사라고 하고요. 원상 복구는 철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원래 상가에 있던 상태로 만드는 걸 원상 복구 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차이가 있는 거죠? 돈 차이가 심하죠. 만일에 철거 공사가 200만 원이면 원상 복구 공사를 하게 되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하더라도 일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사장님처럼 일거리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철거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꼼꼼하게 하고 나면은 소비자가 또 다른 분을 소개를 시켜주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홍보 방식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서 철거 전후 사진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철거업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도 많이 터졌었는데 철거업 시작하기 전에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은데 저도 예전에 자영업 하다가 방학이도 망해보고 빚도 많이 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철거하시는 모든 분들 잘 가라! 화이팅! 안녕! 안녕!